빠방하이 카머리였습니다. 방학 끝, 등교 시작, 그저 눈물이. 조선시대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성균관 편을 준비했습니다. 극악의 경쟁률부터 조선시대 일진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조선시대 학교 생활 탑5 성균관 편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조선시대 사대부들, 나라의 근본인 인재는 학교에서 나온다고 믿어 다양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중 명실상부 최고의 국립대학은 성균관, 미래의 관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곳의 학생들을 유생이라 불렀죠. 학비와 기숙사비, 식비는 물론 벼루, 먹붓 등 학용품까지 전면 무료. 성균관 유생만을 위한 과거시험인 별시에도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등록금도 안 받는 서울대학교인 셈, 그만큼 입학기준도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기본자격은 생원 과 진사, 조선판 수능, 소과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양반만 들어오란 소린게요. 먹고 살기도 바쁜 가난한 백성은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요. 공부를 어떻게 했다 쳐도 과거에 응시하려면 관직에 있는 양반의 보증을 받아야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실제로 성균관에 입학한 생원과 진사는 대부분 지배층의 자제였다고. 꼭 과거를 통과해야만 가능했냐? 그건 아닙니다. 특별전형이 있었거든요. 보통 200명이었던 유생의 청원, 성균관에 입학하려는 생원과 진사가 항상 넘쳐났던 건 아닌데요. 이럴 땐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을 채웠습니다. 중등교육기관인 사학의 생도중 소학의 능통한 자, 부모가 국가에 공을 세웠거나 높은 관직에 있는 자, 현직 관료 중 성균관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 전형이 있었죠. 또한 사회배려자 전형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량기재생. 하지만 금수저로 가득한 성균관에서 살아남기 쉽지는 않았죠. 동기들에게 무시당하는 건 일상.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끼니를 직접 떼와야 했는데요. 과거 응시에도 차별을 뒀습니다. 아예 상재생과 하재생으로 구분. 상재생은 생원과 진사로 입학한 유생, 하재생은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유생이었습니다. 국가재정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내쳐지는 것도 하재생이었다는, 그냥 시험치고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하겠네요. 조선시대 수험생의 과거준비기간 엄청 났습니다. 삼수한다 치고 3년? 노노.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도 걸렸다는. 이유는 미친 경쟁률 때문. 평균 2000대1은 기본에 심하면 만대1까지 갔죠. 그래서였을까요? 컨닝이 판을 쳤습니다. 설마 고고했던 선비님들이? 네? 의외로 더 전문적이었다는. 정말 참신한 방법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기본 스킬들입니다. 고반, 눈동자를 굴려 남의 답지 훔쳐보기. 의연고, 콧 속에 컨닝 페이퍼를 숨겨놨다가 몰래 펴보기. 협석, 시험 장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컨닝 페이퍼를 붓대 끝에 숨겨두기. 다음은 고난이도입니다. 혼자선 불가능하고 누군가를 매수해야 가능한 방법들인데요. 사술 차작은 대리시험입니다. 대리응시자인 거벽을 세우는 것. 본래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란 뜻이었던 거벽, 나중엔 대리응시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바뀌었죠. 전국 팔도에 명성을 떨친 거벽들이 많았는데요. 월급쟁이로 사는 것보다 대리응시로 얻는 수입이 훨씬 짭짤해서 벼슬을 얻지 않고 알바한 거라고. 단머리의 끝판왕은 외장 서입입니다. 시험장 안과박 녹근으로 연결된 두 사람. 수험생이 출제된 시험 문제를 실시간으로 받아 적어 녹근에 매달아 보내면 밖에서 답안지를 작성해 보내는 수법입니다. 숙종실록에도 관련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성균관 근처 한 안악이 나무를 캐다가 땅에 묻힌 녹근을 발견. 땅속을 통해 과거 시험장까지 연결되어 있었다고. 바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범인 잡는 데엔 실패했다고 하네요. 하다하다 시험관까지 매수합니다. 기출문제를 미리 빼돌리는 수법을 혁재라 했는데요. 이건 기본에 특정 응시자에게만 시간을 더 주기도 했습니다. 5분 정도? 아니라 아예 다음날 새벽까지 줬다는. 이렇듯 땅에 떨어진 과거시험의 권위. 임금 앞에서 시험 볼 때도 컨닝을 했다니 말 다 했죠.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장 100대, 3년 노역 등 부정을 막기 위해 중벌을 내리긴 했지만요, 부정행위는 끊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토록 컨닝이 성행했던 이유,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었지만요, 후기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인파들. 시험관이 수만 명의 답지를 전부 다 보는 건 불가능했죠. 초반에 거둔 것만 채점한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빨리 쓰고 제출하는 게 당락을 좌우하다 보니 몸싸움은 기본에 멀리서 시험관에게 시험지를 투척하기까지. 와! 그야말로 개판 5분 전 컨닝하기 딱 좋았던 환경이었던 것. 컨닝의 역사 이렇게 유구한지는 몰랐네요. 유생들을 가르치는 성균관의 교관,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막중한 임무이다 보니 신중하게 뽑았습니다. 주로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의 명단인 사유록을 참고했죠. 물론 그저 똑똑하다고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학식에 높은 덕망까지 고루 갖춰야 했는데요. 그 기준은 연륜, 즉 나이로 봤습니다. 똑똑하고 높은 신분이라도 나이가 어리면 될 수 없었죠. 조선시대의 모든 관직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었지만 성균관 교관은 보기 드문 평생 공무원 직책이기도 했습니다. 임기를 연장하는 구임제
인재의 혜택 덕분이었는데요. 유능한 스승은 오래 근무하게 해서 보다 많은 인재를 배출하도록 한 것. 오, 이 정도면 인기 많았겠네. 아닙니다. 교관으로 발령이 났다. 이런 저런 핑계로 사직을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죠. 라? 사실 말로만 중요했지 지배층에선 한직으로 여기고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되게 가난하고 어리석은 선비다. 학문이 여타 다들 경멸하고 천하게 여겼다. 학식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교관하기를 부끄러워한다. 기록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1464년 세조 10년 왕의 총애를 받던 성균관 교관 조관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실력자가 교관이 되어도 바로 다른 자리로 옮겨갔고요. 괜찮은 스승을 임명해달라는 유생들의 상소는 무시되기 일쑤였죠. 그럼 유생들은 교관을 잘 따랐냐? 얘네가 더했습니다. 지배층에서 무시하던 교관, 뭐? 다들 그들의 자제이니 스승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죠. 한 번은 교관이 유생을 회초리로 때렸는데 스승에게 대들고 단체로 성균관을 나가버리기도 했고요. 스승을 희롱하는 벽보를 붙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엄청난 기만, 나라에서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는데요. 장 100대를 때리고 유배를 보내거나 영원히 과거를 볼 수 없게 하는 등 여러 제재를 가해봤지만 인식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고. 그렇게 유교 유교 외치는 조선에서 정작 스승은 무시했다니 아이러니하네요. 유생들을 강하게 통제하는 실세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재회. 지금으로 치면 학생회이죠. 재회의 대표는 정교회장 역할의 장의. 특별한 기준은 없었지만 장의가 되려면 전임장이 3명의 추천을 받아야 했죠. 공개 투표를 통해 진행했는데요. 투표가 시작되면 전임장이가 가장 먼저 자신이 추천한 유생에게 점을 찍어버리기. 다른 이름에 투표하는 건 엄청난 도전으로 여겨졌죠. 이러니 아무런 배경도 없는 유생이 임원이 될 가능성은 제로. 가문이 출중한 사람이 선출됐습니다. 장의 권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일단 학교에 장의가 등장한다. 뒤에는 성균관 노비 서너 명이 따랐고요. 앞에선 재회의 임원들이 물러거라를 외치며 길을 열었습니다. 웬만한 벼슬 저리 가라. 방을 혼자 쓰는 건 물론 성균관 유생을 벼슬에 추천하는 권한까지 있었다는. 반대로 규칙을 어긴 유생에겐 벌을 내렸는데요. 면책, 손도, 상명이 있습니다. 먼저 면책, 면전에서 꾸짖깁니다. 장의가 면책할 유생의 이름을 외치면 노비들이 해당 유생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면서 못살게 군 건데요. 이 짓을 장의 앞에 도달할 때까지 했습니다. 한 걸음에 9번은 넘어졌다고. 손도는 정학입니다. 일정 기간 성균관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손도를 풀어줄 땐 앞서 말한 면책의 벌칙을 거쳐야 했다고. 가장 두려운 건 상명입니다. 대학 역시 곱게 보내주진 않았는데요. 짐을 싸들고 성균관을 떠나는 유생을 노비들이 북을 치면서 뒤따르게 했다고. 아무리 장이라도 같은 학생인데 퇴학을 시킨다고? 네, 이 모든 게 공식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권력을 남용 하기 시작한 장의들, 일진이 따로 없었는데요. 아무 잘못이 없어도 마음에 안 들면 해코지했고요. 아예 식당 출입도 못하게 했다는. 끝간대를 모르고 날뛰던 장의의 권력, 나중엔 정치에도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관리가 잘못을 하면 유생의 명단인 청금록에서 삭제해버리기. 이걸 부왕삭적이라 불렀는데요. 선비로서 엄청난 수치였다고. 왕이 한 소리 해도 소용없었고요. 처벌하려 해도 유생들이 모두 수업에 보이콧하는 걸로 대응해서 가만히 놔둘 수밖에 없었다고. 장의는 국왕도 못 건드린다는 말이 있었죠. 성균관 일진도 참 무섭네요. 성균관으로 들어가는 문엔 한인 무립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뜻. 농땡이 부릴 거면 지금이라도 돌아가라는 건데요.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입학만 있고 졸업은 없는 성균관. 과거에 합격하는 게 성균관을 탈출하는 유일한 길인데요. 그래서인지 유생들의 나이대는 전세대를 아울렀습니다. 중학생 나이에 어린 유생부터 백발이 성성한 중년까지 다양했다는. 성균관 유생의 하루는 기숙사에 걸려있는 북소리로 시작됩니다. 함께 들리는 노비의 외침. 일어나시오. 유생들은 깨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했고요. 간단히 씻고 옷을 입은 뒤 바로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질서정연하게 급식실로 향하는 유생들. 식사 전 독이라는 장부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게 출석부입니다. 아침과 저녁 두 번 서명해야 하루 출석으로 인정됐고요. 원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300점을 채우면 유생들만 응시할 수 있는 과거 시험에 나갈 수 있었죠. 음식은 보통 밥, 국, 장, 김치, 나물, 젓갈, 자반, 생채 8가지로 차려졌는데요. 많이 부실했다고 합니다. 반찬이 남 뿐이라 오래 머물수록 영양실조에 시달렸다는. 수업은 수준별 학습으로 9단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교관이 먼저 읽으면 유생들이 따라서 암송하는 식. 달달이 외우는 것뿐 아니라 분석하고 토론할 줄 알아야 했는데요. 공부하다 졸거나 딴 생각을 하면 벌을 받았죠. 내일 오후에는 1일 테스트인 1강을 치렀습니다. 이게 랜덤인게요. 뽑힌 한 명은 오늘 배운 부분을 읽고 술술 풀어내야 했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회초리를 맞는 건 물론 반성하는 자리도 따로 있었다고. 성균관의 나날은 테스트의 연속이었죠.
있었죠. 1고 외에도 10일에 한 번씩 보는 순고, 한 달에 한 번 보는 월고 등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기숙사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좀 쉬는 거야? 너 복습해야죠. 이런 빡빡한 일정이 1년 내내 반복되는 성균관, 과로로 쓰러져 죽는 유생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주말도 없고 휴일은 한 달에 두 번뿐. 이때는 휴식을 취하기보단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밀린 빨래를 하기 바빴다고. 죽도록 공부한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었네요. 정말 재미있는 조선시대 학교 생활,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기도 하네요. 다음 편에서는 조선시대 중고등학교를 다뤄볼까요? 마무리, 아직 어이없는 조선시대 치료법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리사.